제 딸도 코로나에 걸려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린이들의 열, 가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똑딱입니다. 최근에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제 딸도 코로나에 걸려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른들은 백신이라도 맞아서 코로나에 대처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백신도 맞지 못하고 병원에선 열이 나면 코로나라는 이유로 잘 받아주지도 않죠. 오늘은 어린이들의 열, 가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열이 난다. 그럼 이 열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37.5도 이상이면 열이라고 판단하고 해열제를 써야 하는 걸까요? 열의 기준은 뭘까요? 피부나 고막 체온계로 확인한 체온이 과연 정확한 걸까요?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직장에서 잰 체온으로 열을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이 소아의 신부 체온을 가장 잘 대변하는 위치이기 때문이에요. 직장 체온이 38.2도 이상이라면 열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가정에서는 직장 체온을 재기 어려우실 건데요. 어디서나 체온을 쟀을 때 38.3도 이상 관찰되었다면 열로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38.3도 이상 확인이 됐어요. 이때 바로 해열제를 써야 될까요? 사실 열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방어 기전입니다.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잘 싸우기 위해 일부러 조성한 환경이라는 거죠. 마치 격투기 경기장의 뜨거운 열기처럼 말이에요. 아이가 열은 있지만 잘 먹고 잘 놀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관찰되지 않는다면 해열제를 38.3도가 넘는다고 조건 반사식으로 줄 필요는 없어요. 열이 있는데 오한과 두통이 있고 계속 잠만 자려고 한다거나 처진다면 해열제를 이때 사용할 수 있어요. 만성 질환을 가진 아이, 예를 들어서 열경련이 있다거나 심장이나 폐가 원래 좋지 않았던 아이라면 초기에 해열제를 써서 열을 초반에 잡는 게 중요하겠지만 건강했던 아이라면 해열제 사용은 아이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해열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온수 마사지를 종종 해주실 수 있는데요. 열을 낮춘다고 찬물이나 냉수로 마사지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 경우 있어요. 체온이 높으니까 낮은 온도의 물로 목욕하면 열을 금방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들 하시는데 언뜻 생각해보면 그럴듯하지만 사실 이 방식은요, 체온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오한이 발생해서 몸을 점점 떨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체온이 도리어 상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찬물이 아닌 체온보다는 살짝 낮은 온도의 미온수로 마사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미온수 마사지를 하는 중간에라도 아이가 떨거나 불편해한다면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해가 미온수로만 마사지하면 체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해열제와 미온수 마사지를 함께 사용해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야말로 미온수 마사지는 부수적인 요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열이 나면 옷을 모두 벗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에요. 추위를 느끼게 되면 몸을 덜덜덜덜 떨면서 체온을 상승시킬 수 있는데요. 얇은 옷을 입혀서 추가적인 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집에서 만약에 아이가 먹을 수 있다면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렸을 적에 감기에 걸리거나 장염에 걸리면 어머니가 보리차를 끓여주셨던 게 기억에 납니다. 어린이들이 열이 많이 나면 수분 증발로 인해서 몸속에선 상대적으로 탈수가 발생하거든요. 이온 음료라든지 보리차와 같이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으로도 열을 낮추고 아이의 전신 컨디션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해열제인데요. 타이레놀 계통, 아세트아미노펜이죠. 타이레놀 계통과 브루펜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투여량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총 용량에 대해서는 동봉된 설명서를 잘 읽고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아스피린을 종종 사용하시는 경우 있는데 아스피린은 부작용이 너무 커서 지금은 아이들의 열 조절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타이레놀은 브루펜보다는 부작용은 적어요. 하지만 작용 시간이 짧고요. 브루펜은 부작용은 타이레놀보다 많지만 작용 시간이 타이레놀보다 긴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타이레놀은 6개월 이하의 아이에게 복용 가능하고 브루펜은 6개월이 지난 아이에게 복용 가능한 점도 차이점입니다.
교차 복용에 대해서도 가끔 물어보시는데요. 원칙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교차 복용은 보통 다른 계통의 약물을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게 되는데 브루펜이나 덱시부프펜 같은 약물의 경우에는 성분이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이름이 다르다고 아이가 열이 안 떨어지니까 교차 복용해야지 했다가 결국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해서 사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 열성 경련을 하는 경우에 가끔 교차 복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교차 복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의 체중에 따라 약 용량은 달라질 수 있고요. 열을 확인할 때마다 아이에게 해열제를 주면 하루 용량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횟수와 용량을 종이에 적어놓고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